우리 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영생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에 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리고 이 삼칠을 살리고 오총정적을 살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무난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신이라 너희 중에 큰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천국문을 여는 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송도님들은 강단 말씀을 따라서 좋은 일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든 것을 감사로 편집하는 감사의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10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이제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말씀에 즉시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매주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을 한 단어라도 붙잡고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적용할 때 믿음이 자라고 신앙생활이 자라고 영적으로 성장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같이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더 나아가서 결론은 뭐냐? 천국 문을 여는 자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죄와 사단, 지옥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현장에는 많은 불신자들이 있지만, 또한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의 틀과 내 고정관념 이런 속에서 살면서 하는 척, 되어지는 척, 척척척하는 껍데기 어, 그러한 종교 신앙 생활을 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환경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곳에서 내 문제, 내 환경, 소론에 벗어나서 천국문을 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삶을 살는 것이 천국문을 여는 자로서 나아갈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우선 되어야 할 복음 체험입니다. 본문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내용이 없는 복음이 없이 예틀에 잡혀서 종교 생활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또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바로 구원자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부인하고 모의하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또 율법을 육신의 눈으로 잘못 해석함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고 살아가지만 착각하는 위선적인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여,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직분 받아서 교회나 또 기관,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에서 사역을 할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열심히 내 노력, 열심히 내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복음의 맛, 말씀의 맛을 먼저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와 늘 우리를 멸망길로 만들어 가고 하나님과 원수되도록 만드는 이 사단의 모든 흑암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끝내시고 부활하심으로 해결하시는 바로 예수님이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의 참 선지자요 나의 참왕대심을 사실적으로 체험하여 각인 뿌리 체질 되고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럴 때 참된 누림의 삶을 살수 있고 우리에게 있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또 각오서는 모든 곳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입히고 천국의 문을 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참된 믿음의 사람이요, 복음의 사람이요, 언약의 사람이요, 나의 기쁨이다라는 칭찬의 말을 듣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 우리가 눈가림으로 속일 수 있지만,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동기 또 의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참된 복음의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4절에 말씀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을 간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육신으로는 다이사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바로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예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이 영적 진리를 깨닫고 사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의 여러분이 깨달을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귀한 축복 속에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소론 인생이 아니라 본론 인생을 살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보느냐. 나 자신을 볼 때도 복음으로 보시고 또 우리 주변과 또 문제와 또 환경과 사건들을 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해석하는 편집을 잘해야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잠김 효과라는 말이 있죠. 좋은 신제품이 나와서도 친숙한 그 기존 제품을 계속해서, 어, 사용하는 데, 어, 이렇게 쓰려고 하는 현상을 말을 합니다. 저도 9년 정도 차를 타다가 이제 이렇게 차를 바꿔서 새 차를 구입했는데 너무나도 달라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적응이 안 돼서 몇달 동안은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센서가 너무 많이 있고 자동으로 되어진 게 너무나 많이 있어서 이렇게 사람 가다가 갑자기 서버리면 어, 가슴이 막 쿵쾅쿵쾅 뛰고 그래서 한참 동안 아, 옛날 차, 그냥 옛날 거, 그냥 예전 것이 더 좋은데 아, 그냥 바꿨으면 좋겠다. 이새차안 타고 막 이렇게. 그런데 이제 계속 타다 보니까 세차의 편리함 속에서의 또 안정감을 또 느끼면서 친숙해졌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잠김 현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날마다 날마다 개혁하고 우리를 정말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 이전 것이 좋사오니, 그래도 라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옛 틀, 나의 고정관념,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이런 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들어와서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지는 그런 영적인 장기 현상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려놓고 버려버리고,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지도록 복음의 맛을 보고. 우리가 오직의 삶, 유일성,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참된 유일성, 그러면 재창조의 축복으로 우리가 편집하고 디자인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천국문을 여는 생명 구원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속해야 할 영, 어, 현장 체험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13절에서 29절까지 7번이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 진저 라고 조주하십니다. 이 말이 화 있을 진저. 곤면이 아니라 조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3전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하고 또 가르친다고 하는 정말 중요한 어, 영적인 지도자들이 오히려 눈먼 자들이 되어서 어리석은 맹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영접하기를 거부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믿지 못하도록 하여서 그들 자신과 백성들까지 멸망길로 인도해내는 이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데, 한 가지 용서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대.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을 해방하는 죄. 이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에, 또 정말 교회의 기간의 부흥을 위하여 구원과 전도 사역을 방해하고, 또 은혜 받고 훈련받지 못하도록 막고,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 잘못된 착각으로 교회가 하는 일에,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전도와 성교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일 속에 무시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행하시는 일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시냐? 바로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어 두렵고 떨림으로 초심으로 예배에 나와 은혜 받고 또 신앙 생활을 해야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곱 번이나 화 있을 진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면에 현장을 향한 애통함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까지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안타까워 하시는 마음이 당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생명까지 내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또 영혼토록 함께하도록 천국의 문을 여는 자로 순종하셔서 창세기 3장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까지 깨닫지 못하는 현장과 영혼들을 향하여서 먼저 본을 보여 주시고. 먼저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체험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에 잘못된 방향으로 앞장섰지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빌리포스 1장 11절에 또 뭐라고 말하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직분과 하나님 허락하시는 현장 속에서 그 영혼을 위하여서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장이 어떤 것인지 로마서 9장 1절에 3절 보면,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골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조주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의 큰 근심,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그게 바로 내 형제와 권력과 친척과 모든 사람의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이혼의 성도님들, 지금 나에게 있어서 큰 근심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소론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주시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조주를 받아 끊어진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 민족 내 권력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 이 그리스도의 심장 바울을 가졌고 예수님을 가졌던 그 심장에 저와 여러분의 심장이 되어져서 현장과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애통함이 또 영혼을 사랑하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여서 일심 전심 지속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복음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서 핍박받고 또 직장과 학교 현장과 가고 만남에 있어서 그러한 핍박받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흑암을 꺾어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화 있을 진저의 이 사람과 가문과 학교와 또 지역과 현장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복 있을 진저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축복이 이말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십니까? 그럼 내게 주신 현장, 모든 현장에서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에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리면서 이 현장 안에서 말씀을 증거하여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속에 천국문을 여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아,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나는 못해" 라는 이러한 틀 속에 잡히지 마시고. 핑계하지 마시고, 나를 들면서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이렇게 모범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전도자인 여러분이 있는 직장과 가문과 학교와 만남의 모든 현장은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라라고 맡기신 현장에 빈 곳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다가 또 직장 안에서 일을 하다가 또 교회 안에서 또 구역 안에서 어, 일을 하다가 내 눈에만 잘 보이는 불평거리가 있습니까? 불평과 또 보안점만 말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복음으로 안 되어지는 그빈 곳, 그 현장, 그것을 치유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인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온전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한 사람이 중요하다. 내가 이곳에서 한다. 그래서 나는 할수 없지만 말씀에 순종하면 시작은 여러분이었지만 완성은 하나님이 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믿음의 입, 기도의 입,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오늘도 주시기로 원하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우리가 천국의 문을 여는 자의 참된 축복을 계속 써 내려가는, 인생의 여정을 써 내려가서 인생 작품을 남기는 축복의 우리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여는 자의 사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날마다 복음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체험돼서 누리는 것을 통하여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화 있는 그 모든 만남과 그 지역과 그 현장과 아버지라니 그 곳이 아버지의복 있는 자. 복이 있는 것으로 주여 바뀌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 사명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오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단임 목사님께 모든 사역과 현장에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생명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원의 모든 중직자들과 아버지 우리 산업인들과 우리 랩나트들과 성도들에게 강단의 말씀이 매일 매시 매번 초마다 아버지 하나님 성 성취되어지는 응답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며 생명을 살리는 귀한 아버지의 산업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옵시고, 만남들을 통하여서 생명과 제자들을 또 만나게 하여 주시고, 로마서의 16장의 일꾼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에 또 아버지 안의 확산으로 인하여, 변이된 확산으로 인하여, 아버지 안에 다시 또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이 있는 성교 현장과 전도 현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현장을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루빨리 정식 되어져서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아버지 날마다 믿음 안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질을 입고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아버지 말씀 속에서 묵상하며 삶 오늘의 삶에 더욱 더큰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안주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간음에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